추자님, 스터디 방송은 스터디? 한 톨의 생각도 없으신가요? 어머머머. 만약에 내가 진짜 그거 스터디 방송 하잖아요. 내가 지금 흉내 안 내볼까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지 내가 깜빡한 거예요. 금지까지만 써있었네. 아 진짜 막 이러는 거야. 진짜 막 이러면 진짜 아니 이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? 아 어우가 아니라 있는더라.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하다 까먹는 거예요. 까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. 솔직히 이쯤에서 솔직히 진짜 자기 거 만져갖고 냄새 안 맡아본 사람, 그럼 안 맡아본 사람 손 들어봐. 저요 이뻐지자 지랄똥 싸는 소리 하고 있는 진짜. 그거 왜 맡아요 한 소리? 맡아봤다 아이가. 맡아봤어요? 맡아봤죠. 나도 맡아봤죠. 아니 근데 한 번씩 보면 동이 발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저도요. 눈곱 냄새. 눈곱 냄새 말고 동이 발 냄새가 고만이 좋아요 한 번씩. 저도 개발바닥 그거 이렇게. 맞아. 냄새 좋아. 나는 약간 냄새 패티시 없어요. 나 냄새 패티시는 없는데 왜 긁어서 맞지? 나는 약간 이렇게 해서 만져보고 냄새 나면 씻고 그러는데 냄새 안 나면 아직은 좀 괜찮겠다. 진짜? 네, 그것도 냄새 맡아보고 냄새 나면은 이 코를 박을 순 없잖아. 코가 안 닿잖아요. 그렇지 않나? 왜? 자기 페로몬 냄새가 정서적인 안정을 준대요. 다른 사람들 다 닿아요? 코가? 진짜? 어디에? 거기에? 뷰지에? 네. 지랄? 미친놈들 뷰지에 닿는다고? 아니 이 코가 여기 뷰지에 닿는다는 얘기예요?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. 닿는지. 남성분들은 자꾸 땡겨요 이렇게. 그러면은 근데 그거 알죠? 남성분들은 또 내가 남자 때라서 알잖아요. 딱딱해졌을 땐안 땡겨지니까 이게 말랑말랑할 때쭉 땡기면 잘 땡겨져요. 쭉 땡겨요. 쭉 땡기면 돼요 남자분들. 아 오늘 만우절이구나. 아유.